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두류동의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리려고 나와있습니다. 지도로 오늘 매물 위치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매물에서 내당역까지는 180m 거리로 도보 2분이면 충분하고요, 대구 지하철 2호선이 다니는 대구 대표 달구벌대로에서 바로 한 블럭 뒤에 오늘 매물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아파트 재개발이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넓은 문제 안에 있던 다가구 건물들이 멸실이 되어 임대가 더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까지 임대가 완료가 되어 현재 공실이 없는 상태고, 오늘 건물은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1금융이든 2금융이든 단돈 10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아파트나 주택 거래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소개하는 다가구 건물은 1층과 2층은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출 승계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 알고 가시고요. 오늘 건물은 두류동 중에서도 최고 요지 두류이동에 위치해 있고, 주변으로 편의시설이나 생활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곳으로 앞으로도 공실 걱정 없이 임대사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오늘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층 건물이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1층은 오피스텔 1가구와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오피스텔 4가구, 3층은 원룸 2가구와 투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4층 역시 3층과 동일하게 원룸 2가구와 투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5층에는 주인세대 1가구와 원룸 1가구로 총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 전면 보시면 전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오늘 건물이 이제 대지평수가 67.6평인데 비해서 건물 전면이 굉장히 이제 넓기 때문에 다른 건물 100평 정도 하고 이제 맞먹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건물도 굉장히 웅장하고요. 오늘 건물 5층이라고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화면에 다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측면에서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전면부 보시면은 대리석과 이제 현무암 시공을 해 두셔서 굉장히 깔끔하고, 5층 부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복층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층 부분에는 징크 판넬로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측면 그리고 후면 그 적벽들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이제 건물 우측으로 5대, 그리고 이제 건물 좌측으로 3대, 총 8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차장 바닥 보시면은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주차장 청구에는 SMC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현관 들어가는 바로 옆으로 보시면 세입자분들 택배 받을 수 있도록 택배 보관함까지 잘 갖춰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건물 우측에 보시면 건물 청구 쪽으로 실외기가 이제 주차장 위쪽으로 깔끔하게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제가 후면부로 제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건물 후면 보시면은 이제 한쪽으로 조경이 이제 심겨져 있고요. 그리고 건물 뒤쪽에도 보시면 파벽돌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 직접 거주 이제 하실 수는 없습니다. 거주를 하시기 위해서는 22년도 3월달에 이제 계약 만료가 되기 때문에 22년도 3월달이면 이제 거주를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건물 실내 안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어를 열었습니다. 자, 건물 실내 들어서면 우측으로 보시면은 오피스텔 1호실이 이제 1가구가 들어가 있고요. 자, 건물 복도에도 타일이 아닌 현무암으로 이렇게 대리석 시공을 잘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복도 보시면은 이제 파벽돌로 이렇게 따뜻한 색감으로 분위기도 굉장히 은은하고 좋습니다. 자, 다른 건물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은 타일 깨짐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건물은 이제 파벽돌로 시공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타일 깨짐 현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엘리베이터는 이제 디센 크루프 제품 8인승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이제 5층에 올라왔고요.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우측으로 보시면 주인세대 1가구와 이제 원룸 1가구 총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층까지 보시면은 이제 파벽돌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굉장히 멋스럽고요. 복도에도 이만큼 꼼꼼하게 잘 해놓으시는 거 보면은 건물 실내 안에도 틀림없이 잘 해놓으셨을 거라 이제 보이지고요. 자, 바로 앞에 보이는 문은 이제 옥상 나가는 문인데, 비밀번호를 이제 설정해 두셔서 옥상 나가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세대에서 테라스로 이제 단독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은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4층으로 내려가서 또 가구 구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층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총 4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룸 2가구 그리고 투룸 2가구,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오늘 건물 보시면 보통 다른 집에는 여기 복도 바닥에는 타일로 이제 시공비를 아끼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다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3층 역시 4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2가구, 투룸 2가구,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3주방에도 비디오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손님이 찾아오시더라도 안전한 걸 확인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비디오폰도 설치가 되어 있는 점 알고 가시고요. 자, 그리고 2층입니다. 2층 역시 원룸 2가구와 이제 투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2층에는 오피스텔로 이제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2층은 전체적으로 오피스텔인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층에 내려왔고요. 자, 1층 보시면은, 자, 현관문 들어올 때 보시면은 CCTV 총 8채널로 사각지대 없이 오늘 건물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점도 알고 가시면 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물에서 나오면 우측으로 보시면은 골목길 내거리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왼쪽으로 나가시게 되면은 바로 내당역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정면에 보시면 대구 경상병원이라는 이제 건물이 있는데, 그 경상병원 앞이 두류역사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두류역사는 앞으로 이제 4차 순환선 트램이 이제 지나가는 자리죠. 그러면 앞으로 두류역은 더블 역세권이 될 거고요. 더블 역세권으로 상권이라든지 이제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이제 보이지는 그런 자리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다시 한번 건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은 카메라에 한꺼번에 이제 다 잡히지가 않을 만큼 굉장히 높게 지어져 있고요. 층층마다 보시면은 샤시 주변으로 또 대리석을 이용해서 비가 와도 빗물이 상호 쪽으로 이제 스며들지 않도록 대리석을 잘 시공을 잘 해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건물 내면 내역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8가구에 투룸 6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총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23제곱미터, 9단위로 67.6평, 건물 연면적 491제곱미터, 9단위로 149평, 건축년도 2018년 11월 19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21억, 융자 6억, 보증금 4억 9천, 인수가 10억 1000만원, 월 수입 617만원에 은행이자 21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40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연면적이 491제곱미터, 9단위로 149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비스 면적까지 다 합치면은 건물 실제 평수는 180평 가까이 되는 점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두류동 내당역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5층 신축 다가구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였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할 때까지 저는 발품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